이 사건의 경우는 언론 보도에 의하거나 언론에 나타난 민영배 의원의 발언에 의하면 소속 정당이나 민의원이나 법사위원장이나 안건조정위원장이나 모두 이 사건 법률 개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신속히 가결시켜야 한다는 점에 의견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탈당을 하고 안건조정위원으로 선임하고 가결 절차를 진행했습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일련의 행위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을 저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관점에서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곳은 법정이고 따라서 법률적으로 평가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법률적인 평가를 말씀드립니다. 탈당 행위 자체가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심의 의사는 탈당할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가결을 하기 위한 편법으로 형식적으로 탈당하는 모양을 취하고 그와 같은 경위로 탈당한 것을 다 알면서 무소속 의원으로 임을 전제로 안건조정위원회의 위원으로 선임한 것, 그것을 법률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 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종전 사건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소위 가장행위는 효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탈당행위가 진정 탈당행위냐 가장행위냐 하는 것입니다. 가장행위라고 평가하게 된다면 이 탈당은 효력이 없습니다. 따라서 여전히 특정 정당 민주당 소속의 국회의원을 무소속 의원임을 전제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으로 선임함으로써 국회법에서 정하고 있는 안건조정위원회의 구성에 3대 3이 아닌 4대 2의 구성을 이미 만든 상태로 가결을 시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 그것은 민주주의 원리, 법치주의 원리의 중대한 원리인 다수결 원칙에 위배된다고 평가할 여지는 없는 것이냐 하는 것이 바로 법률적 관점에서의 평가입니다.